이번에 퍼포먼스에 뭐 리본을 활용한 퍼포먼스나 또 후렴구에서 좀 포인트 안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권은비 씨가 한 번 더 다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분위기가 좀 청량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청량보다는 조금 농익은 느낌도 들어서요. 그래서 좀 이번 타이틀곡이 대중에게 뭐 여름이랑 연관해서 어떤 분위기나 어떤 느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이번에는 리본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요. 저번에 언더워터 때 제가 이제 부채를 썼는데 굉장히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퍼포먼스가 기억에 남을까,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 좋을까 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끈을 준비해 봤고요. 그리고 가사에 서로에게 빠져드는 순간들을 표현한 가사기 때문에 리본으로 밀당의 느낌을 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리본을 준비해 봤고요. 그리고 청량보다는 그 이제 농익은 그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, 이번 앨범은, 당연히 이제 여름 수록곡도 있어서 여름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제가 또 청량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청량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후렴 부분에 중독성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 신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청량한 음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, 성숙한 앨범을 보여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 성숙한 음악성을 담은 앨범이 바로 이번 싱글 앨범, 네, 더 플래시인 것 같다. 맞습니다. 네,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요즘에 신흥 서머퀸으로 떠오르셨는데 그 수식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. 또 이번 앨범을 통해서 얻고 싶은 또 다른 수식어라든지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일단 신흥 썸머퀸이라는 수식어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릴 뿐이고요. 여름 하면 권은비가 생각날 수 있다는 거는 저에게는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매 여름마다 권은비가 생각날 수 있게 여름 하면 권은비?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으로 이번 앨범을 통해서 이런 수식어 내가 좀 탐난다, 썸머퀸 말고 이런 수식어도 좀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? 여름과 관련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. 썸머 은비로 가겠습니다. 일단 썸머퀸, 썸머 은비라는 수식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고, 네. 아까 기자님이 또 목표, 뭐 당연히 뭐 이번 앨범 그리고 이번 타이틀곡이 좀 많은 사랑을 받는 게 목표겠지만 또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목표가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언더워터는 이제 대중들의 관심으로 역주행을 했지만 이번 더 플래시 앨범은 역주행도 너무 좋지만 정주행 어떨까요? 그렇죠. 네. 역주행을 너무 많이 하면 또 멀미가 나니까 이번에는 좀 정주행. 그렇죠? 네. 네, 오늘 6시에 이제 곡 나오고 앨범 나오면서부터 바로 이렇게 또 차트인하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, 우리.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